기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음식을 드셔야 돼요. 항상 채식 위주로, 물론 살코기도 이제 간혹 드셔도 괜찮지만 채식 위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왜 채식을 해야 되느냐?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은, 우리 저 얼마 전에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한 저기 영양학 박사 교수님이 채식이 좋으냐 잡식이 좋으냐 그거를 실험을 했어요. 채식 그룹하고 잡식 그룹. 잡식 그룹이라는 거는 저 육식하고 막 이런 저 그룹이에요. 당연히 채식 그룹이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심혈관 질환 뭐 이런 게 채식 그룹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채식 그룹이 잡식 그룹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왜 채식 그룹이 건강에 더 좋으냐, 이건 전혀 설명을 안 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 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배터리, 지구는 배터리예요. 왜 배터리냐? 태양에서 우리 햇살을 받아가, 우리 햇살이 없으면 우리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 햇살이 와가지고 이 나무의 나뭇잎들 탄소 탕화 정형하고 광합성 해가지고 거기서 산소가 나오잖아요. 햇살과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 태양은 우리 생명의 원천이에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태양에서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지구로 와요. 그래서 지구의 전리층에서 1초에 40회를 치는 번개와 1초에 평균 1000회에 달하는 뇌우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지구로 내려와요. 태양에서 전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전자로 대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의 배터리예요. 자, 그래서 이 지구의 모두가, 모든 생명체는 여기다 뿌리를 박거나 여기다 발을 대고 살아야 돼.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나무들 다 건강하잖아요. 전부 다 땅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땅에 뿌리를 박고. 자, 땅 속에서 물만 받는다고 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게 돼. 전자가 땅 속에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키고 거기서 에너지를 생성시켜가지고 나뭇잎으로, 뿔, 줄기로, 열매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물은 전자가 올라오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항산화 작용해가지고 전자가 활성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중화되고 소멸돼. 그래서 그 다음에 혈액을 맑게 해줘가지고 전자가 거기서 또 산자에서 소멸돼요. 그 다음에 ATP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다가 전자 전달기에 전자를 계속 공급해서 거기서 ATP가 생성돼서 나와요. 그럼 전자는 동물의 경우에는 일생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채식의 채소, 나무, 식물의 경우에는 전자가 그대로 줄기와 뿌리, 잎과 나무 열매에 축적돼 있어요. 축적돼 있어. 그러면은 채소를 우리가 먹으면 그 채소 안에 있는 전자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시작된 전자가 땅으로 우리 발로 올라오지만, 나무 채소의 경우에는 그 위로 채소 잎으로 열매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은 거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 전자가 우리 몸 안에서 항산화 작용하고 혈액 이석 작용하고 ATP 생성 작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육식을 하면은, 잡식을 하면 전자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채식을 하면은 전자가 추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아무리 영양학 박사, 스탠포드의 세계 최고의 영양학 박사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주의 조물주의 섭리예요. 조물주. 조물주는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태양을 보내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전자를 땅에다가 대전시켜서 전자가 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항산화 작용, 혈액 이석 작용, 이런 모든 생리적인 작용을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물주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조물주가 모든 생명체들이 다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만 조건이 햇살과 산소를 받을 뿐만 아니라 땅 속에서 전자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아스팔트를 깔고, 부도체의 시멘트길을 깔고, 집은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서 살아가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요. 그나마 살아가는 거는 채소와 과일을 먹을 때 전자를 받아서 일부는 해소해요. 그러나 그건 완벽하지가 않아요. 땅을 밟아요. 땅 속에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모든 생리적인 작용을 최적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 늙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늙지 않으면은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안 죽을 수도 있어. 응? 그런데 지금 전례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주어진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정 수명을 다하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죽음은 어때요? 50세, 60세, 70세 넘어가면서 막 아프고 병들고 해가지고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나중에는 코출 끼고 막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또는 요즘 의학계에서 불치병으로 규정되어 있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과 같은 그런 질병, 그리고 스티브 퍼슨 신드롬과 같은 완전 근육이 막 뒤틀어지고 막 이런 질병들, 각종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조물주가 그렇게 잘못 만들어 놨겠어요? 조물주는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스스로가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면서 그런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는 맨발로 걸으시면 일체 그런 위험이 없다. 얼마 전에 캐나다의 가라앉은 배가 무슨 배지 그게? 타이타닉. 타이타닉 그 영화의 주제가를 부른 셀린 디온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56살. 그런데 스티프 퍼슨 신드롬이라고 해서 몸이 지금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굳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기어만 올라가도 무대에 가서 노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지금 몸이 굳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그거를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해져. 그 가능한 사실이 얼마 전에 28년간 스티프 퍼슨 신드롬으로 집안에서만 사시던 부인이, 72세 부인이 우리 맨발 걷기 암이사 회원방에 초대받아가지고 거기서 맨발로 걷고 막 바닷가 걷고 하는 거를 보고서 딸들한테 나 저 바닷가서 좀 황토길을 한 두세 달 걸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졌어. 그래서 바닷가로 좀 나 좀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한학에 바닷가로 왔어요. 3일 만에 지팡이를 놓고 혼자서 걸어요. 일주일 그렇게 걸어요. 난 이제 살았다. 자, 스티프 퍼슨 신드롬도 맨발로 걸으면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돼. 28년을 침대 위에서 굳어서 살다가 지금 맨발로 걸어서 지금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불치병이 없어요. 파킨슨병 전부 다 지금 치유되고 있어요. 전부 다 치유되고 있다. 맨발로 걸으면은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병이 없는 우리는 앞으로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동백꽃이 절정에서 툭 떨어지듯이 어느 날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죽을 때 깨끗하게 하루아침에 탁 떨어져서 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건강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